오늘은 거제에서 가장 멋진 인생사진 포인트를 찾아 떠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거제 한 컷이라는 코너를 통해 이미 많은 곳을 소개해드렸지만 오늘은 특별히 류정남 작가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옥포대첩기념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은 거제의 역사와 얼이 살아있는 장소인데요. 최근 제62회 옥포대첩기념축제가 역대 최고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끝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원 자체는 올해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욱 이곳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향한 곳은 공원 내 거북등 전리입니다. 이곳은 2021년 4월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거북이 등처럼 생긴 바위들이 멋지게 펼쳐진 곳이에요. 자연이 만든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사진을 찍기에 정말 좋은 장소랍니다. 다음은 동백나무 너머 바다 포인트입니다. 이곳은 2022년 4월에 소개된 곳으로 동백나무 사이로 보이는 푸른 바다가 일품이에요. 특히 봄에는 동백꽃이 만개해서 정말 아름답답니다. 여기서 찍은 사진은 인생사진 보장. 포토존 조형물은 한화오션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로 파고라와 함께 설치되어 있어요. 파고라에 등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든다면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포토존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최근 만들어진 라벤더 터널입니다. 아직 옮겨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매력적이지 않지만 내년 이맘때쯤이면 멋진 포토존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옥포대첩기념공원, 정말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곳이죠? 거제에 오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